감사합니다. 박수 좀만 올릴게요. 좋아요. 이제 한국 캔디 이렇게 많이 나오면 노래가 좋아서
어? 노래가 좋아서? 그치? 이쪽이요! 어디요? 어디? 어머! 오빠! 어, 나 우리 노랭이 언니 팬카페 우리 가족들 사랑하네! 오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요런 분위기 하나. 거기 천연악 하나만 더 찍어주세요. 요런 분위기로. 왜냐? 제가 어제 진짜 생치를하고 놀았어요. 왜냐? 우리 노랭이 언니하고 이제 한번 신나. 제가 우리 노랭이 언니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논이라고 생치를 하면서 놀아가지고 목구멍에 맛이 갔어요. 근데 어차피 핫다니는 핫다니 목구멍은 맛이 가나 안 가나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라서 그냥 들으셔 있다 제가 신나게 주르겨드릴게 대신에. 자, 천연악 하나 다 여자 반에서 한번 더 가고 좀 이제 그다음부터 신나는 곡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머 언니, 아 오늘 옷이 우르. 오빠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랍지. 기다려 봐봐 일단. 아, 누구야 누구? 어머 오빠 왜 그래요 진짜. 여자예요 남자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내가. 자 일단은 천연악 하나 더 갑시다. 차례 인사. 도대체 내 부채는 어디로 갔을까.
기다립니다. 어머! 어머! 우리 세 번째 신랑이 왔어요. 어머, 오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여기 네 번째 신랑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요? 엄마! 여기가 첫 번째 신랑이에요. 어디? 여기 일곱 번째 할까 말까 지금. 어머, 자기 내 스타일이다. 어디서 오셨을까? 여주! 어, 거기, 어, 쌀 많은 동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 어머! 아니, 오늘 도대체.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언니들!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여기 앉아있어야 돼요. 알았지? 가락지. 아니, 꽃길부터 가야 될 것 같아, 템포가. 꽃길. 그 다음에 가락지. 그 다음에 신청곡 없으셨죠? 사주팔. 그거는 언니 내가 조금 있다가. 왜냐면 그거 내 공연물이 그게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좀만 기다려봐봐. 그럼 일단 두 곡 엮어서 한번 갑시다. 꽃길, 가락지. 제가요, 제 개인적으로 참 그게 있어요. 이게 공연자가 3박자가 맞아야 돼요. 뭐가 맞아야 되냐면 일단 공연자 실력도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음향 장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향 봐주는 사람이 아 그거 이거는 그 조건에 안 들어가. 왜냐면 최고의 왕이잖아요. 손님은 왕인데 무슨 그런 조건에 들어가겠어. 그리고 하나가 음향 보는 사람들이 진짜 음향을 잘 봐줘야 돼요. 그 음향을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뒤질하게 힘들어 뒤지는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주 편안하게 하는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신청곡 클리어하러 갑니다. 차려 인사. 여자 반. 비단으로 꽃빛
잘 데리고 가라. 물 좀 주실래요? 저 템포 상반되는데요.
정말 엄마. 바람이 분다 길가에 마치 그녀들이 사랑하자. 자, 지금부터 합산이하고 물 준비되셨나요? 물 준비되시면 언니 오빠들과 박수 함사. 자, 템포 원할 때니까 가자. 뒷구르고 I'm gonna make you mine.
인사. 세상에. 내 머리에서 돈이 나와갖고 돈이라도 안 뛰어갈 수는 없고 치료라고 와서 좀 주면 안 되나? 아, 얼굴 크게 나온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아, 원래 커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 우리 감독님들이 오래간만에 뵙긴. 그동안 코로나 안 걸리고 잘 계셨죠? 진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어머 언니! 이상하게 나는 오빠는 기억이 안 나네. 누군지 그냥 대전에서 왔다는 건 알겠는데 오빠는 기억이 안 나고 언니밖에 기억이 안 나네. 왜냐? 언니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오빠야가 돈이 많아요. 아니면 저녁에 좀 섹시하게 잘 돌아가요. 언니 어느 쪽이에요? 둘 다 아니어요? 근데 언니 왜 살아요? 그 얼굴에. 어? 아니 도대체 이렇게 이쁘게 생긴 언니야가 돈도 없어 저녁에도 안 들어가 그렇다고 생긴 게 잘생긴 것도 아니야. 대머리도 벗겨졌어. 지금 왜 사는 거야? 혹시나 어? 아 나 아 밤에 안 돌아가고 낮에 돌아가요? 그래 아시죠? 아무한테나 이렇게 제가 농담 안 건네는 거. 아우 진짜 하도 간만에 와서 미치네. 회원이면 회원 이렇게 자주 댕기지.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지금 어떠한 했다니까 슬슬 여기 마이크 스탠드 하나만 주세요. 어후, 내가 우리 노령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신청곡은 들어오지 돈은 들어오지 안 해줄 수도 없지. 얼마나 환장했을까. 거기 꽹가리도 하나 주시고 내 거 꽹가리 어디 갔지. 네. 꽹가리도 하나 주시고 이제 지금부터 슬슬 좀 제가 거지잖아요. 그쵸? 생긴 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만 제 직업이 거지예요. 거지기 때문에 거지답게 한번 좀 놀아보려고요. 오늘 이왕이면은 그지 의상도 좀 갖고 올걸 그랬나 봐요. 만들기는 허벅지가 잘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 의상도 적응이 안 돼요. 하도 하다니 긴 것만 입고 있다가 근데 어머니 반응 괜찮네. 이거 입고 나서부터 돈이 잘 불어요. 이뻐요. 이뻐요? 어, 그래요? 재즈 언니들이 왜 짧은 걸 좋아하지? 내 오빠들, 오빠야들이 좋아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자 일단 첫 번째 곡으로 광대 두 번째 곡으로 48자 두 개 있다 한번. 오 어디요? 어. 남들이야 즐거워서 갈 거지만 모두들 힘이 나서 춤추자.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넣어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자로.
수 발자국 만들어진 거다. 사진 발자 잘 내려놓고 공연하고 춤추고
이유로 음향이 되게 중요해. 남자라는 이유로 디스코 버전이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찍어보시면 남자라는 이유로 디스코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눈물도 디스코 버전이 있고 사나이의 눈물도 디스코 버전이 있어요. 예, 그걸로 찍어주셔야 돼. 죄송해요. 이게 생방송이라 그래야.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방송이면은 개뿔 잘된 것만 쫙 뽑아가지고 녹화해서 내보내드리는데 난장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치요? 다 날방송이지. 그치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셔. 대신에 지금도 떠오르시게 했다니까 신나게 갈게요. 일단은 템포 10 땡겨서 갑시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의 눈물, 사나이 눈물. 뭐? 아, 미안해. 잘못한 거 알면 됐어요. 이따 죽이겠다. 내가 진짜 완전 대박이다. 내가 자기할 때 얼마나 잘 봐줬는데. 에? 언니 니가 더 나빠 이씨. 뭐랬는지 알아요 언니? 언니 니가 언니 같대요. 내가 언니 언니라니까. 사실은 근데 언니 내가 우리 노래연합이 처음 봤을 때 나도 내가 언니인 줄 알았어요. 나도 내가 언니인 줄 알고 말을 놓을 뻔했잖아. 그랬더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요. 진짜예요. 근데 생긴 걸 보세요. 액면가는 어디 가도 내가 언니지 저쪽이 언니 같진 않잖아요. 그치요?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언니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해요? 피부 관리를? 저지랄이야.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좀 알려주고 좀 같이 공유 좀 하고 좀 해라. 언니들이라고 하나같이 저기서 제가 막내거든요. 언니들이라고 별로 지금 인간성 좋은 언니들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다 지네들만 이뻐지고 지네들만 피부 좋으려고 뭐라나 알켜주는. 기다려, 아직 덜 찍었어. 아 그랬어? 나 언니 덜 찍은 줄 알았어. 언니 남자라는 이유는 사나이 눈물. 남자의 눈물 세 개 갈 거예요. 내가 저지랄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갖고 지금 힘들어. 남자의 눈물? 남자라는 이유가. 내가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따 뒤져서 숙소가 가고 씨. 내가 자기 할 때 진짜 얼마나 내가 진짜 음향을 얼마나 진짜 신경을 써갖고 내가 진짜 나 오늘 일찍 집에 갈 거야. 언니 내가 언니네 집 어딘지 알거든? 그래갖고 남자라는 이유로 사나이 눈물 남자의 눈물 해갖고 세 개를 한꺼번에 갈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서는 신나게 템포 10만 땡겨서 일단 갑시다. 가서 가다가 언니 내가 언니를 딱 쳐다보잖아. 그러면 템포가 느리다는 얘기야. 그때는 템포를 5만 땡겨주면 돼. 알았지 언니? 그리고 키는 여자 반이요. 알았지? 아, 내가 왜냐면 언니처럼 노래를 잘하지 못해야. 그래 내가 언니처럼 노래를 잘하면 나도 여자 키로 하겠는데 아니 도대체 경례를 몇 번 하는겨. 차렷 청바치고 경례. 좋다. 오늘
즐겁게 해주라고 뭐라는 거야? 감사해요. 앵콜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네. 다른 데는 박수를 치면 신나는 하는데 잘은 못하는 거 없어. 앵콜은 안 나오네. 이상하게. 아우 자꾸 그만해 봐봐요. 안 그래도 얼굴이 큰 데서 그거 엄마 신나셔요? 그러면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걸로 한 번 더 갑시다. 거기에 찔릴 것 하나 더 주셔. 찔릴 것 하나 더 가고 그 다음에 샀다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회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요. 애가 없으면 찔릴 거 돌아갑니다. 차렷 인사.